빗방울이 떨어지네요. 산 정상에는 이렇게 운동할 수 있도록 많은 운동기구들이 간간이 있습니다. 앞에는 어르신들이 내려가고 계시네요. 오늘은 비가 와도 흠뻑 맞고 그래 한번 걸어보겠습니다. 빗소리가 살살 나는데 들리시나요? 바닥은 이렇게 많이 내놔가지고 걷기가 아주 편합니다. 그렇게 정사도 안 지고 걷기가 참 무난합니다. 지난번에 길을 한번 잘못 들어가지고 아주 혼났습니다. 도심에 이렇게 가까운 등산로가 있다는 거 너무 좋고, 아, 도심에 정말 안식처입니다. 이 산에서 나는 산의 특유한 그 향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. 산을 걷다 보면은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아마 인생의 길도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줄 생각됩니다. 많은 사람들이 올라갈 때는 좋아지며 또 내려갈 때는 참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.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여 가렵니까? 아무리 올라가는 자도 내려와야 되고 아무리 아래에 있는 사람도 올라가게 마련입니다.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그 지위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맙시다. 그도 그럴 상황이 있기에 그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주고 그저 묵묵히 바라보면 됩니다. 이 산은 우리를 묵묵하게 다 받아주는 산 아닙니까? 우리가 무엇을 했던, 우리가 무엇을 못했던 그러한가 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길을 내어주고 품어주고
아름다움을 주는 이 산들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가는 모든 길들이 아름다워지길 바라봅니다. 여기도 이렇게 탑을 쌓으며 돌을 조각돌이 모여 탑을 이루고 꼭대기에 뭔가 올려놓으면 마음이 성취되는 것 같지만 우리 각자의 모두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. 무엇을 이뤘다는 것은 또 무엇을 위해서 또 내어주어야 됩니다. 비가 몇 방울씩 또 떨어지더니 금방 또 해가 나네요. 그저 자연한테 우리는 순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. 자연을 거슬러 이기려고 하면은 사고 나기 마련입니다. 자연을 거스르는 자가 되지 말고 자연에 늘 순응하여 그 삶을 지혜롭게 열어갑시다. 여기도 이제 뭔가 모여서 또 올라가겠죠? 여기는 아주 가파릅니다. 내려가는 이 길이 참으로 쉽지는 않은 것 같네요. 올라갈 때보다도 내려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. 내려갈 때만큼 겸허하게 내려가서 여기도 또 무언가 이루려고 탑이 쌓여 있네요. 저 앞에도요.